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한번 남기려다가 좀 제가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코스피가 현재 보니까 0.46% 좀 오르고 있어요. 오늘 뭐 내 마녀의 날인데 의외로 좀 코스피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2,090억 정도. 외인과 기관은 현재 매도 중에 있어요. 코스닥도 오늘 상승 흐름 상당히 좋네요. 1.43% 현재 992.75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개인은 팔고 있고 외인들이 한 1,400억 정도, 기관이 한 1,200억 정도를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궁금하죠. 삼성전자는 현재 한 100원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유쾌하지는 않고 자꾸 지금 보니까 또 빠지기도 해요. 또 그런 거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정도는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변동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그 보합권에서 거의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가는 처음에 이제 뭐 시가는 81,300원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역시나 흐름이 상승의 흐름이 좀 꺾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81,200원, 81,1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보합에서 해가지고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오후 시간 됐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서 이렇게 뭔가 접근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선주도 한번 잘 살펴보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는 현재 개인들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볼 때는 약간 매수를 하지 않고 있나 봅니다. 외국인들하고 지금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 53만 주 정도 현재 지금 사고 있어요. 53만 주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좀 팔고 있습니다. 70만 주, 한 78만 주 정도 팔만한데 오늘은 기관이 이제 매도를 저려갔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들은 계속 좀 팔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매도세는 좀 줄었습니다. 의외로 내 마녀의 날인데도 좀 줄었어요. 외국인들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좀 더 살 것 같습니다. 개인들 좀 살 것 같고요. 하여튼 지지부진한 흐름은 오늘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뭐 동요할 필요 없고 나중에 한 81,100원 정도 되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한번 잘 보고 판단하셔서 수량 확보 중요해요. 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보통주 이제 떠나서 이제 우선주를 봐야겠죠. 우선주가 현재 74,000원이에요. 74,000원. 74,000원의 흐름을 보이는데 200원 빠졌어요. 그건 73,900원까지도 막 깨질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하방의 좀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방의 흐름 강한데 그게 강한 하방보다는 그래도 만만한 하방입니다. 한 74,000원 정도에서 보합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300원 정도 빠질 것 같다. 여러분들 보시고 74,000원 많이 깨지면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는 구간인데 다들 그냥 걱정을 하죠. 더 빠질까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1,200원 더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손해보는 거 없어요. 당당하게 여러분들 수량 확보에 이런 데 도움해야지 자꾸 뭐 이런 이것저것 따지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못 모읍니다. 못 모아. 오늘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 좀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좀 10만 정도 팔고 있고 제가 개인들은 볼 때 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있고 또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하는 게 우리 개인들 특성 아니겠어요? 외인들은 뭐 샀다 팔았다 지금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좀 핑퐁 게임을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오늘은 그 내만의 날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인데도 뭐 흐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코스피 전반은 좋은데 왜 자꾸 삼성전자는 거꾸로 가느냐? 이거 뭐 왕따전자 아니냐? 왕따전자. 왕따전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왕따전자. 뭔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자꾸 왕따전자의 흐름을 보여줘가지고 이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다른 그 시가총액 종목들을 보니까 SK하이닉스는 한 0.41% 조금 오르네요. 500원 정도. 네이버는 한 16,0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강세네요. 4.46%. 카카오도 한 4% 정도 이상 오르고 오늘 웬일로 네이버 카카오하고 아주 상승세 흐름이 너무 부럽습니다. 4% 이상씩 오르니까 요즘 2차전지는 막 죽을 맛이고요. 0.25% 오르고 있고 SDR은 한 1.49%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는 좀 빠졌습니다. 한 1% 빠지고 현대차도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좀 저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것저것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썩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환 쪽도 한번 봤는데 외환 쪽은 뭐 그렇게 뭐 재밌는 것보다는 해외 증시를 잠깐 보면은 오늘 뭐 다우존스 좀 빠졌죠. 0.44% 빠져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밑에 하락해가지고 다우디스 좀 빠지고요. 나스닥도 잘 오르다가 갑자기 막판에 빠져가지고 0.09% 빠져서 13,911이었어요. 빨리 14,000 돌파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장중에는 뭐 최고치 찍었다는데 막판에 좀 밀려가지고 한 0.18% 빠져서 4,219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S&P, 나스닥 상당히 좀 흐름이 아쉬웠습니다. 흐름이 아쉬워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제 ETF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나스닥하고 S&P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뭐 투자를 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여러분들 뭐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요. 들리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꼭 실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약간 좀 늦게 반영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요. 항상 투자는 뭔가 느긋하게 하셔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하신다. 시간을 갖고 내가 버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너무 조급해면은 여러분들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든다고. 그죠? 특히 요즘 최근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많이 좀 힘이 되신다고 좋은 글도 많이 써주시는데 우리 주린이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항상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옆에 천만전자 있지 않습니까? 천만전자 옆에서 다 해가지고 뭐 다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계속 하루하루 매일 이렇게 하는데 많이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는 또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니까 재미는 없지만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배당도 이제 그냥 신경 써야죠. 이제 배당이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또 6월달 배당 기준일까지 버텨가지고 8월달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 하여튼간 좀 힘드시더라도 참고 오늘 내반의 날 한번 잘 버티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 성투하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